좋아. 이제 마지막 10초만 하면 된다. 누나! 뭐해? 아, 누나 학교 숙제여에서 과학 실험해. 야, 너 자꾸 빨리 손 빼! 이거 미안해! 나 이제 아파! 야, 이건 살이 세서 손 잘못 넣으면 손가락 다 녹아 없어진다고! 손가락 6개 다 붙어있어! 빨리 세봐! 우리 누나는 평소에 말을 독특하게 한다. 아, 또. 얘야, 나 아주 집까지 하면 좀 걸리는데. 엄마, 아빠, 움직임 없지? 뭐야, 뭔 일 있냐? 그동안 국가애들을 피해 잘 숨었건만 결국 내 지문이 국가에 넘어가고 말았다! 이거 맛있다. 아이고야, 한국 땅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만.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갈 거야. 아, 어머니, 그날 저는 좀 어렵습니다. 왜 또 못 가?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애들이 재롱잔치 준비했대서 보러 갈 거야. 어머, 그래? 너 좋은 일 하는구나. 사실 이 말은 제가 덕질하는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가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. 어, 뭐야? 쟤 설마 게임 방송 하는 거? 네? 찾았다. 어, 저 시청자 어서오세요. 어디 장난 좀 쳐볼까? 와, 진짜 게임 실력 실화? 일단 실력으로 BJ도 하고 우리나라 참 살기 좋네요. 시청자 1위라도 떠있어야 누가 더 오지.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단 잘할 듯. 야, 이 보시면 나가! 아니, 왜 패드립까지 치고 그러심? 넌 이제 죽었다. 내가 너 IP 추적한다. 어, 해봐! 해봐! 하지 못하는 게 걸렸다. 야, 너네 집 땡땡 아파트 1동 403호지? 어, 뭐야? IP 추적하는 법. 나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.